안녕하세요. 제주 영상 크리에이터 제주보브입니다. 절기상 봄으로 접어드는 입춘을 맞아 제주 원 도심인 제주 목과나 관덕정 마당에서 봄맞이 축제인 탐나국 입춘굿이 열렸습니다. 제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신구관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옛부터 제주의 18,000 신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다녀온다는 기간인 이 신구간에 집을 옮기고 집을 수리해야 신들을 노하게 하지 않아 좋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구간이 끝나고 신들이 제주섬으로 내려올 때가 되면 굿으로 신들을 불러들이는 제사인 입춘굿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 전통의 탐나국 입춘굿을 보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요. 날이 흐리고 보슬비가 살짝 내리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해 풍년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자 모여 있었습니다. 제주 목관아 안에서는 우리가 봄이 되는 날에 김영화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는 옛 탐나국으로부터 내려오던 입춘굿 이야기와 봄이와 나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그림자극도 보고 끝난 후엔 아이들이 직접 그림자 놀이를 해볼 수도 있어 재미있어 했습니다. 봄을 맞이해 풍년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춤과 노래를 하고 하늘에 기도를 했었던 이야기들을 그림자 연극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니 한국 전통 샤머니즘이지만 옛 선조들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입춘날 입춘굿을 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 먹거리들도 있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맛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번 집어먹었던 인절미도 있고요. 잔칫날의 국수가 빠질 수가 없겠죠. 푹 끓인 멸치국수의 맛 지금도 군침이 도는데요. 아이들의 면치기 실력 어떠세요? 오래전 먼 옛날에도 함께 모여서 굿을 보고 서로의 안녕을 바라며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입춘굿의 하이라이트 낭쇠몰이를 시작합니다. 나무로 만든 소를 끌고 목관아를 한 바퀴 도는 의식인데요. 탐나왕이 몸소 쟁기를 끌며 농경의례를 지낸 것에서 유래한 제주 입춘굿의 전통입니다. 나무로 만든 소 낭쇠가 들어서고 풍년을 기원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메마른 땅을 쟁기로 갈아엎으며 제주의 풍요로움을 기원했습니다. 낭쇠가 관덕정 마당 중심에 들어서며 절정에 달한 입춘굿은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며 도민들과 쟁기를 직접 끌어주신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의 입춘덕담으로 이어졌습니다. 70만 도민과 또 저희들을 찾는 많은 여행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제주도가 더욱더 많은 도민들의 사랑 속에 국민들의 사랑 속에 세계 시민들의 사랑 속에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새 봄이 왔음을 알린 탐나국 입춘굿 한마음으로 올 한해 희망과 풍요를 모두 함께 기원했습니다.